정리 마치고 점심 먹으러 왔거든요. 오, 그런데 꽃 예쁘죠? 노랑 장미 개발 선인장. 얘들이 지금 이렇게는 내놓으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어쨌든 보라고 내놓으신 것 같아서 네. 이 추위에 네 사랑초 네. 요것도 노란 장미가 피는 것 같아요. 네. 요것도 네, 장미인데 피워줄까요? 노란 장미 예쁘죠? 오, 오 예쁘네요. 개발사. 점심을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해그린이 뭐 하나 궁금하셨죠? 아침에 집에서 좀 정리하고요. 또 이제 토분하고 이렇게 하고 미래화의 단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요거 몇 개 가져왔거든요. 몇 개만.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신사임당 하지 않았어요? 호호 신사임당 가격이 조금 큰 거는 15,000원이고요. 요거는 12,000원이고요. 어떠세요? 그래서 요거 세 개 가지고 왔고요. 또 주문받은 호접들 이렇게 몇 개 가지고 왔고요. 리사후야라고 여기를 혹시나 손잡이를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 포트가 합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망태 가방이 비싸대요. 그 안에다가 이제 비닐인가 뭔가를 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제가 호야 꽃대 있으면 무조건 들고 오잖아요. 응. 계속 이거를 봤는데, 제가 꽃대를 이거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들고 왔어요. 이게 요거는 5만원이래요. 그거 이거는 하원 미래화해 단지도 아니고 하원에 가서 그 강아지 이뻐서 그 집에 들렀다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렇게 아시고요. 네, 예쁘죠? 그래서 그냥 힘이 들어서 푹 쳐져 있었어요. 네네네. 제 아이들도 지금 분갈이 해줘야 되고 하는데 이제 안 해도 관계는 없는데 계속 힘 그거 하니까 지금 꽃대가 지금 두 대나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물을 주시면 안 된대요. 무조건이라는 거는 조건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 그래서 혹시나 잘못되면 이렇게 건드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고 있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두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씩 그래서 그냥 그래 우리가 여기다 더블로 막 우리가 이렇게 쌌었잖아요. 150? 이 아이 150 아닌데? 아 다른 거 저번에다 종류는 150 아닌데? 네, 이 아이들은 일본 취미인들이 한 거라서 네 그렇고요. 예, 네. 멜케리나 T4. 그래서 지금 이렇고요. 네, 이렇고요.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 꽃이 1013이 제가 이게 두 개인가 집에 있잖아요. 자 이렇게 꽃이 피었고요. 어이 하나 아 여기 있다. 이 아이는 직접 봐야 예뻐요. 이렇게 왁스 칠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개인적으로 가져가길 바래요. 아, 요거가 6만원인데 잠깐만요. 몇 번이었죠 남바가? 981 JO 981은 저도 없는 것 같고요. 네네네. 코랄로사하고 수완 슈퍼스타하고 이렇게 크로싱이 된 아이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요거는 예 네. 가서 이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랏빛하고 맨 먼저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이 아이들은 적인 것 같거든요. 멘도사하고 멘도사 핑크 셀프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실생이라고 보시면 돼. 이 아이들은 네
실생. 그래서 저도 꽃을 안 피워봐서 지금 꽃대가 있어서 들고 왔고요. 유아이도 꽃대가 있는데 유아이는 저기가 없어요. 이게 907이 제가 많았는데 스페이스서 블루커피 같아요. 근데 꽃대가 4대나 있어서 일단은 들고 왔거든요. 네네네. 유아이는 흰색 대룬이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얘들은 물도 줘야 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실장한테 야 몸이 명령이 안 떨어진다 했다. 내가 월요일 날 그랬다 이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도 이 아이를 오 이게 지금 상처 나서 이거를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실러리아나도 예, 두 개 이렇게 있고요. 예. 살짝 여기를 수태를 조금 덮어주려다가 가습일까봐 안 덮어주었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각보라는 아이를 제가 그때 한번 사왔잖아요. 금각보라는 아이가 이렇게 꽃이 피네요. 명보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조그마한 모닐리폼 종들이 립이 뭔가 있는 듯한 이 립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멘탈이 나간 것처럼. 네네네. 그리고 이 아이는 아, 이 아이도 꽃대가 이렇게 길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그때 당시는 넘버로만 했었죠. 6만원 적혀 있고요. 스페이시오사 블루 리들스타 하고요. 루덴마니아 세루라고 붙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블루커페하고 루덴마니아 세루라고 그러니까 보라색이니까 꽃이 피면 좀 보라 계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봐요. 그래서 꽃대가 있어서 또 탐이 나서 제가 모든 종류가 있으면서 또 이걸 또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꽃이 피는 걸 한번 보자고요. 이 아이는 그냥 루덴마니아예요. 이 아이가 꽃이 하엽이 지려고 이렇게 노래 지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처럼 이렇게 탁 활착이 되기는 시간이 걸려요. 루덴마니아가 원래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뒤쪽으로 붙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네네. 샌디에이고가 보세요. 가격이 저 10,000원이라고 막 들고 왔는데요. 10,000원, 13,500원 막 이런 거예요. 12,000원, 13,500원 그래가지고 그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구입해달라고 하신 분에게 그랬더니 괜찮아요.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랬더니 제가 고맙죠. 이러시네. 감사합니다. 노랑이가 가니까 작아요. 근데 여러분들 노랑이는 겨우 뿌리가 이제 하나 있고 위에서 뿌리가 돋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예, 어차피 뿌리는 오래되면 이제 2, 3년 되면 죽는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 아이가 좀 많이 죽어 있어요. 알고 예 하셔야 돼요. 네네. 어떤 거는 9,000원, 어떤 거는 10,000원. 여기서 뚝 떨어져요, 지금. 이게. 네네네. 그래서 힘이 빠져서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10,000원짜리라고 처음에 툭툭툭 들고 왔는데 가격이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12,000원, 13,500원 막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사임당은 12,000원짜리도 있고요. 조금 큰 거는 15,000원짜리 있고요. 심사임당이 향 좋고 되게 좋아요. 덴파리 하나 있고요. 내일 또 보라 반다 가지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